여덟 마디 쉬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세월아 아침에 말하라. 멋있게 이렇게 꼬랑지 뺀 모기가 처만 미친가 봐. 아니 그냥 땀이 뚝뚝 흘리는 딱! 자, 목포의 환영자.
떠올려보시면서 옛 추억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 떠올려보시고요. 자, 완행 열차 타고 추억의 여행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삶의 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제가요 인사는 못해요. 오셨어요? 네. 배운 노래는 열심히 반복해서 같이 불러보시고 부족한 거는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습을 통해서 유튜브 박미연 TV에 들어가시면 지금 배운 노래가 다 나와 있죠. 그걸 부르시면 복습이 이루어져서 다음 주에는 아주 훌륭한 노래를 잘 구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진도도 빨리빨리 나갈 수 있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